뭔데? 분명히 힘든 거야? 아. 자, 이번에는 토스하기에는 너무 가깝고 던지기에는 상대방이 부담스러운 거리일 때 어떻게 내가 송구를 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 공이 오면은 무릎을 꿇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내가 무릎을 꿇어버리면은 손목으로밖에 던질 수가 없기 때문에 볼이 이제 강하게 갈 수가 없어요. 상대방도 부담스럽지가 않고.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하시는 분들은 이 오른발이 더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수비를 하면 항상 왼발이 더 앞에 있어야 된다 배웠잖아요. 근데 더블 플레이 할 때는 오른발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계속 무슨 말이냐고 말씀드렸는데 이 오른발이 앞에 있으면 내가 공을 잡고 이 무릎만 넣어주면 이 루스랑 정면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보시나요?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 다리가 앞에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를 오픈해 있고 얘를 안으로 넣는다. 그럼 잡으면은 이루스가 정면에 있기 때문에 던지기 굉장히 편안한 거죠.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전에서 정말 더블플레이 하려면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연결 동작으로 이제 동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리가 스텝이 가장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정확한 송구가 가능해요. 일단은 내가 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스텝입니다. 와우! 제가 다음 스텝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동작은 스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오른쪽 다리를 최대한 한번 앞으로 뻗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숨차. 해주시면 됩니다. 어, 왜 빨리 한 게 내 머릿속에 있지? 아닌데? 분명히 했는데? 아, 크리스마스는 어? 올해 크리스마스는 야구랑 보내네요. 어, 자, 파이팅! 준비!